안녕하세요. 자, 오늘 만들 것은 이렇게 생긴 복권 모양의 고리 장식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전에 만들었던 것인데, 이보다 더 작은 사이즈로 핸드폰 고리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니 색종이를 사용해서 가로 세로 길이가 5cm의 미니 색종이를 사용해서 6장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1, 2, 3, 4, 5, 6, 6장을 사용해서 필요한 재료는 이렇게 미니 색종이 6장과 이렇게 생긴 고리가 필요하고요. 핸드폰 줄이 필요하고 구슬로 마지막에 장식을 할 구슬이 하나 필요하고, 자, 이런 롱로즈 벤치가 있으면 이걸 잘라서 쓰기 위해서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큰 색종이로 접고 작은 색종이로 한번더 접고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왜 그러냐면 큰 색종이로 접는 방법을 익히고, 작은 색종이로도 접는 느낌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작은 색종이로도 접으면서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료가 하나 더 필요한데, 이것은, 동그란 나무 막대를 이렇게 뾰족하게 오른 건데, 만들고 나서 조금 수정할 때쓸 거예요. 자, 한번 접어보겠습니다. 먼저 삼각접기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다시 반을 접어요. 삼각형으로 반을 접어요. 그런 다음에 펼쳐서 양쪽으로 삼각형을 반씩 접어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양쪽 삼각형을 펼쳐서 눌러 접을 건데,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세운 다음에, 위에서 여기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눌러서, 반드시 뒤에서, 여기 가운데 센터를 이렇게 정확히 잡아야 돼요. 정확히 맞춰서 눌러줘야 돼요. 이렇게 안 맞추면 안 돼요. 이렇게 가운데 센터가 이렇게 맞았죠. 이렇게. 자, 이쪽에도 가운데 열어서 뒤쪽을 보고
여기 센터를 이선하고 지금 안 맞잖아요. 이거 맞춰야 돼요. 이렇게 맞춰서 눌러서 접어요. 자, 작은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뒤쪽을 보고 중심을 정확히 맞춰서 중심이 어딘가 잘 봐야 돼요. 눌러주고 또 옆에도 열려서 중심을 정확히 맞춰주고 눌러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 뒤에 하얀 부분 있죠? 하얀 부분을 뒤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자, 작은 것도 접어볼게요. 뒤로. 이렇게 접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접었으면. 여기에 맞춰서, 이렇게 나뉜 선에 맞춰서. 여기를 그대로 접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도 이 선에 맞춰서 이대로 접어주세요. 자, 여기서 해볼까? 작은 것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자, 이 중심선에 맞춰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접어서 여기를 딱 닫아주세요. 닫은 다음에 여기를 풀로 붙일 건데 자, 이렇게 해서 확실히 접어주면 되는데 이거 접으려고 하니까 하다 보니까 여기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붕 떠요. 이렇게 안쪽이 이렇게 붕 떠요. 여기가 붕 떠서 이렇게 해서 꾹꾹 눌러준 다음에 여기는 좀 안 누르지 않고 이쪽만 꾹꾹 눌러준 다음에 이 안쪽 부분에서 이렇게 막대를 이용해서 이렇게 꾹 돌려주세요. 이렇게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모양이 이렇게 해서 이제 큰 색종이기 때문에 선생님 그냥 하는데 작은 색종이 할 때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까지 여기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여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돌려서 끝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선으로 잡고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안 들어간 부분이 사라졌어요. 자, 이제 작은 색종이 해볼게요. 자, 작은 색종이 보면 보세요.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접으니까 안 뜰 수도 있지만 안에가 뜰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안에가 뜨면은
여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걸 집어넣어서 집어넣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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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주고 끝까지 끝까지 여기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돌려주면 뜨는 것이 이래서 이제 꾹꾹 눌러주면은 자 뜨는 것이 사라져요. 그래서 뜨는 것이 없어졌죠. 이렇게 뜨는 것이 없도록 이렇게 그래서 뜨는 것이 없도록 한 다음에 풀로 풀 준비물 있어야 되는데 설명 안 했네요. 풀도 있어야 돼요. 풀로 여기를 이렇게 붙여. 여기 부분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부분 여기 부분을 붙여서 양쪽으로 붙여주는 거예요. 풀로 붙여서 딱 붙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마무리로 닫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눌러 펼치면 이런 모양이 나오게. 자, 이것도 붙여볼게요. 작은 것도 칠해서 붙여서 눌러주면 자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도록 자 유니스 접기는 완성이 됐어요. 이제 자 지금 6장의 유닛이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바로 쓰는 게 아니라 가위로 조금 오를 거예요. 가위로 어떻게 오리냐면 자 여기서 3분의 1 지점 정도 되는 지점에서 둥글게 이렇게 둥글게 오리면 모양이 더 예뻐지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려주면 이런 모양이 되기 자, 작은 색종이도 오려볼게요. 이렇게 눌러서 자, 여기서 3분의 1 지점 정도 된 지점에서 이렇게 올려서 둥글게 이렇게 전체를 다 오려주는 거예요. 이런 모양이 나오게 자 이제 조립을 할 텐데 조립을 하기 전에 색종이를 하나 준비해서 자 반으로 잘라요. 반듯하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이걸 돌돌돌 말아요. 말아서 이 정도 크기가 될 수 있도록 이 목공풀이 이렇게 들어갈 정도 크기로 해서 붙여볼게요. 이건 대충 나중에 작품을 올려넣기 위해서 만드는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작품을 이렇게 올려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됐어요. 완성됐으니까 놔두고 옆에 놔두고 조립을 해볼게요. 자, 조립을 하기 전에 여기를 이렇게 좀 눌러주세요. 약간 둥글게 눌러주세요. 둥글게 되도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런 다음에 자 목공풀을 좀 칠해서 일단은 두 개씩 연결을 해볼게요.
물을 발라서 두 개를 붙여놓은 다음에 불을 살짝 눕혀서 이렇게 약간 굳을 때까지 기다려줄게요. 이게 굳어야지 잘 붙거든요. 이렇게 두 개씩 먼저 붙여놔요. 이렇게 두개 붙이고 또 실해서 두개 붙이고 옆으로 살짝 기울여주고. 기울여주고 두 개, 두 개. 그래서 붙인 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기울여주세요. 그래서 한 다음에 목공풀이 어느 정도 굳어야지 잘 붙기 때문에 좀 굳을 때까지 5분 정도 기다려 줄게요. 그런데 목공풀이 좀 있어야지 잘 붙을 것 같으니까 목공풀을 조금 발라주고 이렇게 발라주고 여기도 좀 발라주고 목공풀이 조금 굳으면 붙여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발라놓고 목공풀이 좀 굳을 때까지 5분 정도 기다리는 거예요. 자, 이제 어느 정도 굳었으면 이제 다시 3개를 조립해 볼게요. 이것을 아이고. 작으니까 좀 힘들 수 있어요. 이렇게 붙이고 두 개를 먼저 붙인 다음에 또 두 개를 이렇게 붙여주세요. 붙여서 중심 부분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게 눌러서 균형을 좀 잡아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해서 균형이 좀 작게 맞을 수 있도록 최대한 균형이 서로 반듯하게 맞을 수 있도록 잡아주세요. 그래서 또 굳을 때까지 좀 기다려 줄까요? 자, 어느 정도 굳었으면 이제 이런 고리를 이렇게 끼워 줄 건데 너무 기니까 이거 좀 자를게요. 갈아서 공풀을
잘 발라준 다음에 끼워서 고정. 그리고 이쪽 부분에다가 뒤쪽 부분에다가 콩고기 듬뿍 넣어서 고수를 하나 얹어주세요. 얹은 다음에 이것을 아까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이렇게 여기에다가 딱 올려서 고정시켜 줍니다. 고를 때까지 이제 완전히 굳을 때까지 기다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굳어진 작품을 핸드폰 고리로 걸어주면, 자, 끝. 걸어주면 완성. 그래서 예쁜 고리 장식이 완성이 됐어요. 자, 핸드폰 굴 둘러 사용해도 되고, 예쁜 장식으로 가방이나, 뭐, 어디, 문 같은 데 거는 장식으로 사용해도 되고요. 자, 끝.